지구상의 마지막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키리바시는 2014년부터 이웃나라 피지의 땅을 구입해 이사 준비를 해왔다고 해. 국토 대부분이 해발 2m밖에 되지 않는 키리바시는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인해 매년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 섬만의 문제가 아니야. 1993년 처음 해수면을 측정한 이후 2019년까지 90mm가 상승했어. 우리는 앞으로 매년 홍수의 위험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지. 홍수뿐만이 아니야. 고온현상, 폭우, 가뭄 등 다양한 재난들도 함께 나타나.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어. 기후변화로 폐허가 된 미래를 그려낸 영화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했지. 자, 그래서 준비했어. 미래 환경을 예견한 놀라운 영화들. 지금부터 소개해줄게. 가장 먼저 소개할 영화는 2014년 개봉한 대표적인 SF 영화 인터스텔라야. 아름다운 우주와 애틋한 가족애를 담은 감동적인 영화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건 황폐화된 지구의 모습이야. 머지않은 미래인 2067년, 기후변화로 재배 가능한 식물들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인류는 식량난에 빠지게 돼. 건조해진 대지로 인해 대형 모래폭풍이 발생하고 사방이 흙먼지로 가득 차게 되지. 과거 우주선 조종사겸 엔지니어였던 주인공은 결국 황폐해진 지구가 아니라 인류가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임무를 맡게 돼. 우리가 지구를 버리는 일이 마냥 허구 같다고?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폭염과 산불이 빈번해져서 육지가 메말라버려. 거기다 태풍, 홍수와 같은 이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은 점차 줄어들게 돼. 인터스텔라에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지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영화처럼 현실에서는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해주지 않아. 결국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대비해야 해. 두 번째로 소개해줄 영화는 2013년 개봉한 설국열차야.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지. 설국열차는 폭한의 빙하기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이 열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영화 메인 스토리의 배경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인공 냉각제를 대기 성층권에 살포한 것에서 시작해. 이 시도의 부작용으로 17년 후 끔찍한 빙하기를 맞게 된 거지. 실제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인공 냉각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후공학 분야에서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해. 지구의 온도 상승,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온이 지금보다 2도만 상승해도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국가들은 물속에 잠기고 말아. 게다가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돼. 설국열차처럼 냉각제를 만들어 성공할 순 없냐고? 전문가들은 냉매로 기온을 낮추는 건 밀폐된 냉장고에서 가능한 일이고 지구를 덮개로 밀폐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어. 과학이 진보해 가능해진다고 치자. 너희 설국열차 결말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영화는 지구 온난화하면 바로 떠오르는 2004년 개봉작 투모로우야. 개봉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연재해 영화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어. 투모로우의 큰 줄거리는 이래.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수온이 낮아졌어. 이로 인해 해류의 흐름이 뒤바뀌게 됐고 순식간에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재난이 발생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다고?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서서히 온난화가 진행되다가 그린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한랭화가 나타났어. 이때 수십 년 사이 온도가 5도 이상 급격히 하강하면서 영거 드라이아스라는 소빙하기가 몰아닥쳤다고 해.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후변화는 수차례 급격하게 일어났어. 그러니 느긋하게 방관하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12,000년 전처럼 빙하기가 올 수도 있는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현재의 기후에 대해 비관적인 앞날을 예견하고 있어. 그럼에도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애를 써야 해. 지구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을 막으려면 말. 다수의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이전과 달리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티핑 포인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 이 지점에서 기후변화의 가속화가 지속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지구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한 상태로 빠르게 변하게 될 거야. 그 상태가 설국열차의 빙하기일 수도, 인터스텔라의 황폐화된 지구일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고 싶다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